미국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를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퇴한 후 가진 첫 번째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죠. 워싱턴에서 최종록 특파원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고향인 델라웨어주 해변을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전거도 타며 81세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같은 시각에는 재선 도전을 포기한 이후 첫 언론 인터뷰인 CBS 녹화가 방영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사퇴 후에도 해리스와 자주 소통한다며 일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Will we see you out on the campaign trail for Vice President Harris? Yes, you will. I talk to her frequently. I was talking to. 이어 해리스 당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m going to be campaigning in other states as well, and I'm going to do whatever Kamala thinks I can do to help most.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트럼프가 질 경우에는 평화적 정권 이양에 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하며 여성을 성적으로 혐오하는 욕설을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일부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캠프에서도 사용하지 않을 단어라고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